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무질서한 공적 예배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때문에 당시에 열광주의파들 때문에 특별히 열광주의파들은 이제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열광주의파들이 막 성령의 은사 막 샬라샬라샬라 막 이런 거 이제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게 11장에서 14장입니다. 자, 먼저 11장 말씀은 먼저 첫 번째 그 예배 가운데 헤드뱅잉 하는 문제, 여성도들이,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자, 먼저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그 순서, 문화 뭐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이 그림이 바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얘기하는 당시 일반적인 가정집이었으면 좀 사는 집 자가 월세 말고 자가로 사는 집에 좀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중에 집에 이렇게 모였겠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뭐 11시 뭐 10시 뭐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대충 저녁 막 이런 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땡 예전 땡 종땡 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전적 문화가 그때 당시에 형식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모였던 겁니다. 저녁 때쯤 이제 거의 뭐 저녁 때쯤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이면 먼저 만찬을 했죠. 만찬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양식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왕조, 밑에 귀족, 밑에 기사, 밑에 자유인, 밑에 자유인이 된 노예, 그리고 노예, 이렇게 쭉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열별로 이 디귿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였죠. 이런 서열이 있으면 안 됐죠. 그래서 손님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귀한 자리에 앉혔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뭐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짧은 기도, 그 집 주인이 하겠죠. 집주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서로 이제 똑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나눔을 하고 코이노니아를 해요. 성령의 교제.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예전에 종땡 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막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주 좀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서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듯이. 그래서 늦는 사람들은 늘 누가 늦을까요? 노예 출신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늦겠죠. 그런 사람들에서 음식을 남겨두는 건 당연한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뭐 이런 얘기가 에베소서 말씀에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뭐 시편 말씀을 누가 일어나서 암송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가 느꼈던 것, 또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던 것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는 이제 예언이라고 했을 때 막 눈 딱 뒤집어가지고 랄랄랄라 당신 뭐 내일 모레 집에 갈 때 뭐 어떻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어떤 미래 뭘 예측해서 막 이렇게 막 유리구슬 수정구슬에 뭐 보이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걸 가리켜서 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 안에서 예언이라는 건 설교에 가까운 기능이에요.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 치유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11장 전반부에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부의 열광주의적인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여신도들이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헤드뱅잉을 하면서 막 샬라샬라 방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드뱅잉은 이 머리를 푸는 건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머리를 묶고 닦고 여기에다 머리를 쓰고 뭘 쓰고 다녔어요. 머리에 쓰고. 지금도 저기 이슬람권에 가면 여성들이 뭘 쓰고 다니잖아요. 이 머리에 쓰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게 문화였고요. 그런데 당시에 누가 머리를 풀었느냐? 신전 창기들이 머리를 풀었습니다.
친전 창기들이 머리를 풀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는데 이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이 여성도들이 이제 막 성령 받고 자신들이 막 장풍이 나오고 하니까 막 머리를 풀고 예배 시간에 막 이걸 돌리면서 막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한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후반부는 또 무슨 문제냐면은 이 좀 잘 사는 사람들 먼저 왔겠죠. 이 사람들이 막 먼저 막 밥 같은 걸 먼저 빵이나 이런 거 뭐 다 처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노예 출신들이라든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낯이 뜨뜻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주의 만찬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참 그리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14장은 성령의 은사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도들의 그 막 무슨 얘기를 막 서로 밥 먹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인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걸 은사, 섬기는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 성령께서 주신 거를 사랑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올려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 과시를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게 11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헤드뱅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 여기서 전통은 예배 스타일, 예배 문화를 바울이 잘 전수를 해줬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문화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거리 끼는 것이 많이 발생하면 문화적인 것을 존중해야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제 성경적 근거도 바울이 갖다 댑니다. 바로 창조적 질서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니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거 문화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지 성적으로 뭔가 차별적인 얘기를 지금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교정해주고 있는 거죠. 오해할까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 존재론적 차별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문화적인 것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라는 겁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리라. 자 그래서 분열의 문제는 결국 뭔가 누가 잘못됐느냐 누가 정말 쭉정이 같은 사람이냐 이런 걸 드러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성만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내가 할 말이 없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희를 칭찬하랴? 내가 이것으로 칭찬하지
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만찬의 그 행위가 얼마나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은 주의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피를 먹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며 그래서 벌써 심판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바울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기다리라. 간단하죠? 기다리라, 기다리란 거예요. 별거 없다는, 기다려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 종말론적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전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12장, 이제 본격적으로 무질서한 공적 예배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바울은 은사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12장 1, 2, 3절에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중심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되게, 예수가 주되게, 예수가 주인 되게,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은사를 주는 목적은 뭘까요? 은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 과시? 영적 과시하려고? 당연히 아니겠죠. 성령이 은사를 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하는 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4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 전부 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뭘 유익하게? 자기를 유익하게? 아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나눠줘요? 유익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몸은 하나, 이제 비유로 듭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중요한 건 19절 이하 만일 다 한 지체 보면 몸이 어디냐?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이 손들어 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야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여겨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행함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도겠니? 다 선지자겠니? 다 교사겠니? 다 능력행하는 자겠니?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니? 다 방안을 말하는 자겠니? 다 통역한 자겠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장 1절에 가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예언을 사모하도록 하라고 1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장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장인데 결국 그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직분,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랑에 원래 있었던 찬송의 노래를 중간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당시 다 고린도교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걸 그렇게 막 사모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다 알게 될 것이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궁금하겠지만 그러나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오시면 다 선명해진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예수까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목적에 가장 가까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교회를 잘 올려 세우라고, 예수의 몸을 잘 세우라고, 주를 주되심을 인정하게 만들라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방언과 비교하면서 그때 당시 왜냐하면 고린도교회는 방언의 은사의 문제가 많았으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비교하고 있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다고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하고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공적인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방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그런 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니?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똑같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이국인이 되리라.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예언이죠.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방언 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방언 구하지 말고 방언보다 차라리 예언을 받기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죄를 깨우치게 만들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게 훨씬 더 교회에서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제 방언을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자면 뭘 하기를 위해서, 뭘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응답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애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애처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였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한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역을 반드시 하고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으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예배 시간에 예언과 방언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열광주의파들은 여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문장만 딱 돼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 중에 만약에 여성도들이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방언의 문제를 일으켰다면 바울은 너 일부 남자들은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목사도 되면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보편적인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 예배 시간에 막 남편에게 막 묻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균형 잡힌 마지막 결론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